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윤석열 거취 더 이상 거론 말아야 된다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내에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국회 어떤 얼마 전에 그 서른 의원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듣기는 굉장히 시원하죠. 근데 이렇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퇴를 한마디로 권력 차원에서 밀어내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총장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정확히 국회에서 예. 윤석열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면서 불러다가 얘기 들을 수 불러다가 있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게더 옳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괜히 조중동에 먹잇감이 되고 맞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거취 더 이상 놀라지 말아 이건 적절한 그럼요. 어제 이 말씀하셨고 비공개 회의에서 했을 때 흘러나왔던 이유가 서른이 그냥 위원이 아니라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영하고 같이 최고위원을 하고 계시고 박주민하고도 같이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서른 위원이 그냥 그 양반이 전부터 늘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이에요. 설화가 좀 있었던 쪽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벌써 그만둬도 몇번 그만뒀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만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퇴 압력. 여권이 사퇴 압력하면서 김남국이 했단 얘기, 그 다음에 그렇죠. 뭐 누가 했단 얘기, 뭐 집어넣으면서 문제가 있다. 어디 초선이 검찰총장은 뭐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게 됐지 저희가 사표 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뭔가 지금 잘라낸다고 하면 그 뒤에 2절이 나옵니다. 누가 임명했는데 왜 자르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알면. 정말 10개 물속을 보는 게 편합니다. 그건 잘 보이는데 한개 사람 속에 안 보여서 이 모양이 돼 있고 자기 식구들 챙기는 것만 하고 앉았는데 저희 속 터지는 거 아는 사람들이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 중에 그 공격하는 쪽에서 초선이 무슨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2년 임기고요. 대통령 임명을 했고 물론 청문회도 거쳤지만 초선은 국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그죠? 주권자들이.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죠. 차이입니다. 네.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몇만 명이 그렇게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뽑아준 그 상징성 그리고 대표성을 2년짜리 임기 그리고 대통령의 뜻에 거역해서 사실은 몇 차례 주의도 줬잖아요. 사실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정확하게 개혁 쪽으로 매진하라고. 어제도 협의하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개혁에다가 방점을 뒀다고 저는 봅니다. 청와대 반부패 정책 협의에서 두 분이 협의를 해서 개혁을 잘해달라는 말이 협의라는 게 근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급이 다른데 8년 전에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최동욱이라는 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가 임명한 박근혜가 임명한 최동욱이지만 법률가로서 보니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아무래도 수사도 하고 구속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내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바로 황교안이에요. 네. 황교안이 혼외자 이걸로 최동욱을 감찰 들어가서 최동욱이 제풀에 나가 떨어진 것이 불과 7년 전, 8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한명숙 전 총리 죽이기건과 관련해서 감찰부로 넘기라고 이렇게 국회에서도 말을 했지만 지금 윤석열 호가 1년 동안 한 짓을 보면 공익에 위배되는 일 그리고 자기 측근 챙기기 여러 가지 탄핵 혹은 해임의 여건이 되니 저 같으면 감찰권을 발동을 해도 될 정도로 황교안에 비춰본다면 그런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박근혜 황교안 후 같진 않으니까 지금 요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됐건 불러다가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게, 감찰을 한 달간 진행을 했고, 그 감찰 결의에 대해서 통보를 하자마자, 인권부에 배당해야 되는데, 인권부가 수사할 능력이 없고, 근데 어떻게든 이게 잘못됐다 얘기하고 니까 사흘이나 썩혔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럼 둘이 같이 해라. 이거 어느 나라 법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탄력적이면, 뭐, 구류 한 10일부터 징역 20년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법원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는 법사위가 열려야 되는 게 통합당이 들어건 말든 불러다가 이런 문제 캐야 됩니다. 예. 정확하게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 과정은 짚고 넘어가야죠.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이랑
그 윤 총장 앞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향을 마련해라.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이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저는 윤석열 들으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너 독단적으로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모든 사안을 지휘했는데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해라. 예. 그게 의원 중에 추미애 장관님에게 저는 힘을 실어주는 앞으로 법무부에 너는 엄연한 검찰은 뇌청이다. 그렇죠. 서로 협력하면서 해라. 독단적으로 윤석열 어떤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개혁에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은 윤석열 너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노정열 방송인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참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갖고 행정부 권력을 바꿨고 어떻게 보면 지방 권력도 정말 중요한 거였거든요. 지방 권력을 바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1대 맞습니다. 총선에서 기반을 다져서 우리가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답답하게 할지는 속상하게 하는 거죠. 열받게 정말 몰랐는데 예. 이게 대통령이 사실 그 해임을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검찰청법에 비하면 네네. 대검에 관한 모든 사무 분장하고 조직 관할한다고 돼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더 위법은 헌법과 대통령 권한에 관한 법인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 빼놓고는 선출직 빼고 선출직 빼놓고는 다 해임이나 탄핵이나 어떤 공무상에 너무나 불공정하거나 이유가 있을 때 다 해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면권이라고 하죠. 임명과 면직권이 있는데 다만 본인이 임명한 사람을 그리고 어쨌든 검찰청법에 2년이라고 그래도 명시는 돼 있는 것을 네네. 자기가 거둔다는 것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같은 경우 아까 말했지만 황교안을 시켜서 감찰로 털어서 혼외자 문제로 조중동과 함께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 거죠. 근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닌데 답답해요. 사실 저는 충분히 사유가 되고 검찰총장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장모, 처,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까지 그 다음에 그동안 법무부에서 정상적인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항명한 거 포함해서 정부조직법상도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못 쳐내나 싶어서 저도 답답해요. 그리고 임기도 1년 돼가거든요, 지금. 쳐내고 안 쳐내고가 아니라 그냥 스타일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갖고 있는 포지션 때문이라고 그렇죠. 보는데요. 네. 검찰에서 그러니까 만나 뵙거나 얘기하거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아니 왜 저런 게 들어와갖고 저걸 어떻게 잘라버리나 고민하는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나 아마 노정열 선생 같은 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 양반은 그래도 내가 뽑았지.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고 내 잘못이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방법 해봐야지 라고 나가고 있는 걸 이미 지난해부터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해서 둘이 상의해서 개혁하는 걸 해야 되고 정권 후반기에 부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대로 잘하고 공무원 수사까지 온갖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를 막기 위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어렵게 힘들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듣고 그러니까 요즘 사라진 게 윤석열이 언젠가부터 대통령이 내 충심을 안아준다고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되게 징징거렸었어요. 네. 나야말로 대통령 사람이라는데 올해 들어선 그런 얘기가 측근 통해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정확히 따지면 올 초에 추미애 장관 들어서고 팔다리 잘리고 다섯이 잘려 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실 상황 보면 장모의 부인의 온갖 자기 월권에 이게 사면 초과가 돼 있으니까 신경을 못 쓰기도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포지션 정하면 됩니다. 잘못됐던 부분들에서 이럴 때 정말 애매한 게 제대로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정말 정확히 사과하면 되는데 그럴 그릇이 아닌 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라도 외쳐봐야죠. 스스로 나갈 수 있게.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무서운 분이고 냉철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정치 수준이 높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그 전에 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때 절대적인 신임이 있었어요. 우리 지지층 등에서도 윤석열은 정말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았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 입장에서 우리 노정열 방송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임명해놓고 본인이 해임을 하면 이거는 정말 윤석열을 영웅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수사를 서슴없지 말고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써서 윤석열을 쫓아낼 경우에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가 쫓겨난 영웅이 돼버리고 이미지가 되고 보수가 사실 차기 대권 주자가 없으면서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윤석열 중심으로 사실상 영웅이 탄생하고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민주진영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의 힘으로 어떤 해임이 가거나 자르기보다는 어차피 윤석열은 저질러놓은 일이 많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차원이나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윤석열이 앞으로 그동안 행했던 얼마나 불법적인 수사 그리고 인권을 유린했던 수사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수사를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윤석열 스스로 더 이상 아 내가 못 버티겠구나 예. 이거는 개인 비리도 있을 거고 장모와 자기 처 그래서 윤석열은 국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가 봐도 합당한 더 이상 윤석열은 끝났다 라고 하면 공감될 때 윤석열이가 사실 죄짓고 물러나는 모습이 돼야 되지 맞습니다. 절대 권력에게 저항하다가 물러나는 윤석열은 영웅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무섭게 네. 끝까지 왜 이제는 민주당이 힘 있는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과거같이 어떤 본인의 독단적인 행동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8월달 들어가면 1년을 채웠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 2년 임기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검찰총장 문무일 윤석열에 의해서 세 번째 검찰총장이 와서 그것도 2년이 안 돼요. 네네. 후년 대선까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죄가를 사죄하고 네네. 혹은 사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민들이 아, 너 1년 했으면 이제 많이 했다. 고마해라. 너 서울중앙지검장에다가 개혁하라고 검찰총장 시켜놨더니 표변해가지고 혹은 너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네 권력 챙기게 바빴으니 물러나라 정도 민심이 생기면 입법발로. 그러면 좋은 게 저희가 지금 국회가 시간이 없다는 게 공수처도 7월 달에 제대로 해서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 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은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검찰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윤석열은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해서 윤석열은 결국 본인이 흠도 본인이 알고 있고 측근 비리나 그렇죠? 측근들 한동훈이나 여기저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거 막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고 본인 가족관계도 굉장히 깔끔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막판에 가면 윤석열은 정권에서 추미애 장관과 협력해서 개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흠이 있는 인사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가 그 흠을 벗기 위해서라도 개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라. 저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개혁에 협조할 걸 바라는 것은 비유법이 글쎄요. 예. 해가 서쪽에서 뜨길 바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서 저는 이 정도의 국민적인 압력과 입법부발 압력이 있으면 1년 정도 채우고 물러나는 것이 왜냐하면 7월 달에 또 인사를 통해서 또 무력화시킬 거예요. 우리 추미애 장관이 개혁적인 인사 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윤석열이 정말 사람이라요 그러면 사람입니다. 8월에 물러난다고 얘기한 게 지금 7월에 검찰 정기인사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후속 작업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정기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가 딱 되면 윤 총장이 사실상 검찰이 막고 싶어 했던 거 그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 인사를 통해서 측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럼 검찰 내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도대체 자기 식구 챙기다가 검찰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검찰에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나 특권들 모두 잃어버렸고 결국 윤석열 사단을 위해서 검찰이 희생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찰 내 반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7월이 가장 윤석열에게는 혹독한 시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뭐 서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여기저기서 윤석열 사퇴나 압박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인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이 잘못한 거 있으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그래갖고 하나하나 현안 질의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검찰총장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닌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정확하게 진짜 풀어가는 거고 민주주의가 때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저녁 방송하고 이 다른 댓글들 보다 보면
아, 우린 왜 이렇게 다 거쳐가면서 올바르게만 해야 되냐고. 그 과정과 절차 다 거쳐야 되고 그냥 내게 대통령 자리를 일주일만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누구는 3일만 해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기록이 돼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에 따라서는 무언가 자기네 패밀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물고 삼성 같은 사건을 했겠죠. 그러고 나가다가 이번에도 그 패밀리들이 이번엔 조국을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패기리 싸움하다가 결국은 엉망이 돼버린 건데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도 지금 그나마 그 추억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있어 보겠다. 이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서 지청장 나가도 가만히 있는데 그게 시대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뭔가 소신이 있거나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잘못 보인 거죠. 이제라도 정신이 들었으니까 다음 검찰총장 잘 뽑아야 됩니다. 진짜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실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저희는 뭐 검찰에 그렇게 힘이 센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집단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3대 악이 있는데 하나는 국정원, 두 번째는 기무사, 세 번째는 검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권을 그 쥐고 먼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고 기무사를 해체하고 진짜 세 번째 제일 나쁜 놈이 지금 왕노릇을하는 거예요.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사들이 갑자기 연탄 번개탄을 피우고 어떤 자살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해서 사실상 검찰에 함부로 날뛰지 못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검찰을 그 생태계로 치면 검찰을 지금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도 없다 보니까 검찰의 이런 겁 없이 무소비리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대통령보다 윤석열이 더 대통령 같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검찰이라는 조직은 죽은 권력은 잘 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늘 빌붙고 근데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이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더 권력기관을 개혁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축소를 하고 기무사를 해체를 했으면 그에 맞게 검찰 권력도 개혁을 했어야죠. 검찰 권력을 개혁하라 그랬더니 오히려 검찰 권력들이 대통령에게 반기 들면 그게 마치 정의로운 검찰인 척하면서 이런 쇼맨십에 더욱더 놀아나지 않나